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밴쿠버의 세계의 도시 코키틀럼, 포트 코키틀럼, 포트 무디를 트라이앵글 시티라 그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이 세계에 묶여져 있는 도시 중에서 포트 무디에 가면 정말 멋있는 벨카라 공원이 있습니다. 이 벨카라 공원은 저 밴쿠버 다운타운의 스탠리 파크에서 출발한 태평양 바다가 마치 강처럼 1시간 이상 이렇게 올라와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공원인데요. 이 벨카라 공원에 오늘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벨카라 공원 중간 정도에 가다 보면은 화이트 파인 비치라는 숨겨진 보석과 같은 공원 호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숨겨진 호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호수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한 그 파킹장에서 출발해서 이제 화이트 파인 비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정말 멋있는 풍경이 지금 나무가 호수에 비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아침 시간인데 사람 소리가 들리나요? 조금 전에 비명과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와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호수 보이시죠? 와 정말 요 지점이 제일 명당인 것 같습니다. 예, 화이트 파인 비치에 와 있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여기 많은 분들이 해수욕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수욕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여기 보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피크닉도 하고 이렇게 놀이터도 간단하게 있고요. 예. 캐네디언 엄마와 아기가 지금 일찍 나와 있네요. 예. 야 정말 그림과 같습니다. 예, 호수가 이렇게 지금 비치 점점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위에 하늘이 호수에 그대로 구름과 함께 비춰지니까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전체로 한번 수영할 때 혹시 사고 날 거에 대비해서 레스큐 스테이션도 보이고요. 예. 저 뒤쪽으로 보면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침엽수, 쭉쭉 뻗은 침엽수들도 보이죠. 예. 지금 캐네디언 모녀가 물속에 이렇게 모자인지 뭐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속에 지금 모양이 비치고 있고요. 예, 지금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예. 멋있는 광경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멋있는 해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해변을 따라서 아마 호수 전체를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상 산책로를 다 돌 수는 없고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피크닉 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조금만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산책로를 따라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책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사인을 보니까 한 바퀴 다 도는데 3.2km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예, 옆에 보시면 엄청 고목 큰 나무들이 있고요. 예, 옆에 호수 전경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조금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옆에 호수 보이시죠? 예, 조그만 모습 보면서 산책로를 따라서 조금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아름다리 엄청 큰 나무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네요. 예.
사이사이. 예, 옆에 오른쪽에는 호수가 이렇게 보이시죠? 예, 호수가 보이고, 예, 상당히 큰 나무들로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렇게 산책하러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도 만들어져 있고요. 굉장히 색다른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져 있습니다. 예. 와, 요 중간에서 또 바라보는 호수 전망도 좀 특이합니다. 와, 아까 입구에서 보는 거 하고 또 옆에서 걸어가면서 호수를 볼수 있는 전망을 이렇게 해놨네요. 예. 그리고 계속 계단이 이렇게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사이사이로 호수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마 요 지점이 좀 전망대 지점 같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예. 이상 여러분에게 산책로 일부를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한 3분 정도 안쪽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찍어서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어떤 모습이 나올지 조금 색다르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 왼쪽에 다시 이렇게 호수가 나오고요. 예, 조금만 걸어가면 백사장이 나올 것입니다. 예, 여름철에는 정말 많은 캐네디언들이 이곳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호수 옆에서 수영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데요. 예, 조금만 걸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호숫가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와 또 어떤 모습을 볼지. 예, 그새 아까는 엄마와 꼬마가 왔는데 또 아빠와 저 꼬마가 한 사람 와 있네요. 같은 가족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다시 호수 멋진 광경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햇볕이 완전히 나지가 않아서 약간 구름에 햇볕이 가려져 있는 풍경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호수에 비쳐서 멋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름철에 시간 되시면 밴쿠버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 이곳에 가족들과 오셔서 피크닉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는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터 무디의 벨카라 공원에 가는 길목에 위치한 와이트파인 비치에서 여러분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여기 가족들과 오셔서 바베큐도 하시고, 또 수영도 하시고, 또 겨울철에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산책로를 따라서 3시간짜리 산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